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가 동네 병원들의 집단 휴진,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문을 닫은 병원 숫자도, 집회에 참석한 의사 수도, 정부 경찰이 한 집계와 의협의 추산 사이 격차가 컸습니다. 국민적 비판 여론, 또 불매운동 움직임이 부담이 된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의협 지도부는 피해는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환자들이 보게 될 거라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한민정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 머리 위로 대형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집회를 연 겁니다. 주최 측 추산은 4만 명, 하지만 경찰은 12,000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강제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에 동참한 동네 병원 의사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언론 그리고 일부 시민 단체분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의료 정책이 추진되면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는 분들과 환자들,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기한 휴진까지 언급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대생 증원 재검토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모든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휴진을 전제로 한 요구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